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용접할 때 루트 패스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백비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용접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결 부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지 포지션에서 루트 패스를 할 때 용접 초급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테크닉을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디테일한 과정을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우선 피드업은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세 군데에 태그를 했습니다. 이건 3.2mm 용접 봉입니다. 갭의 크기는 4mm 정도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용접을 할 거고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용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워킹 더 컵 테크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용접기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프리플로우는 0.1초, 시작 전류는 20A, 업슬로프는 0.2초, 용접 전류는 58A를 사용했고요. 다운슬로프는 0.6초, 크레이터 전류는 20A, 후기가스는 8.5초, 이렇게 용접기 세팅을 했고요. 자, 오버헤드 구간부터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처음 용접을 시작하실 때에는 태그 용접하는 것처럼 양쪽 파이프를 연결해 주시고요. 태그를 녹여서 만든 용융풀에 용접봉을 연결해 주세요. 오버헤드 구간에서 루트 패스를 할 때에는 용접봉을 파이프의 내부에서 녹인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때 용접봉이 파이프 내부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용접봉이 녹지 않고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용접봉이 완전히 녹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용접봉을 녹여서 베벨링된 모서리에 붙이는 느낌으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닉은 용접 초급자분들이 백비드를 만드는 느낌을 익히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이 익숙해지시면 조금 변형된 테크닉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또 보여드릴 거고요. 자, 용접이 멈춘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플레이트에 최대한 가까이까지 용접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용접을 다시 시작하실 때에는 용접을 멈췄던 부분에서 5에서 10mm 정도 뒷부분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되고요. 점점 예열을 하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용접이 끝났던 부분에서 용융풀이 관통되게 하는 타이밍을 만드시는 것이 좋고요. 용융풀이 백비드를 관통하는 타이밍에 용접봉 공급을 시작하시면 자연스러운 연결 부위가 만들어집니다. 용융풀은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오버헤드 구간에서는 중력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파이프 내부에서 용접봉을 공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7시에서 8시 방향을 지나가면 용접봉을 파이프 내부에서 반드시 녹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접을 멈췄던 부분에서 5에서 10mm 정도 뒷부분에서부터 용접을 시작하시고요. 점점 예열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용접이 끝났던 부분에서 용융풀을 관통시키시고요. 이때부터 용접봉 공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연결 부위가 만들어집니다. 연결 부위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접봉 각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용접봉을 붙여두었고요. 용접을 멈출 때에는 용접봉을 떼내는 것이 좋습니다. 플레이트를 잘라낸 후에 용접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8시 방향에서 9시 방향 사이에서 용접을 다시 시작하실 때에는 전류를 조금 더 높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접을 다시 시작하실 때에는 용접이 멈췄던 부분에서 5에서 10mm 정도 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프 내부와 외부를 비교하면서 봐주세요.
자, 이렇게 용접을 했고요. 파이프의 바깥쪽에서 용접봉을 공급할 때에는 텅스텐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서 조금 더 큰 용융풀을 만드시는 것도 한 가지 요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연결 부위를 확인해 주시고요.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자, 이건 파이프 내부 모습입니다. 파이프 내부에 색깔이 조금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 보면 촬영 여건상 저런 경우가 가끔 있으니 이해 부탁드리고요. 항상 어떤 각도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카메라 테스트도 해보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가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을 준비하다 보면 용접 열이 식어서 지금처럼 갭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를 한 거죠. 아마도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용접 열에 의한 변형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용접 열에 의한 변형을 줄이는 방법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갭이 좁을 때에는 이렇게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차후에는 갭이 좁을 때 지금처럼 용접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용접을 배우실 때에는 다른 사람의 용접을 많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용접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실례된 행동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용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양한 사이즈의 파이프를 다양한 테크닉으로 용접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에 영상을 담을 예정입니다. 용접 영상을 많이 보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느낌이 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급여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소주 한잔 쏘시기 바랍니다. 자, 갭이 좁을 때에는 이렇게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실수에 의해서 보여드린 내용이지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베벨링 된 모서리 부분에 용접봉을 녹여서 붙이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자연스러운 연결 부위를 만드는 방법도 보여드렸습니다. 용접 초급자분들이 백비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느낌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이 익숙해지시면 위빙 폭을 넓게 용접하는 것도 익히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